제주도 해녀들의 물질이 한창입니다. 87년 전 이 바다에서 해녀들은 일제에 맞서 치열한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 우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당당한 항일의 역사를 담은 연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국이 일제강점기여가지고 식민통치를 받던 시기였는데 그때 해녀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고 일본과 맞서 항쟁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상하다. 객주들이 절진할 때는 항상 춤 말고 하나를 더 올려놓던지. 그건 뭐과? 맞아. 항상 뭔가를 더 올려놨어. 아, 그건 해산물의 무게가 그 무게만큼 작게 나오도록 하는 조금순이 잘 봐뒀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나쁜 놈들. 우리가 LSG에 숨져먹어 물이란 해산물을 그렇게 속여먹어? 우리를 바보 멍충이로 한 거야? 마수다. 우리 이런 것도 몰라보나 바보같이 소랑사라수다. 개매마스! 배워야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마스! 개매, 앞으로 또 속여봐라 이놈들. 가만두나. 마수다! 여러분 같은 종녀들은 저 험한 바닥에 나간 무지러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강인하고 위대한 존재들이유다.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신디 영 눈뜨게 해줘 고맙수다. 이렇게 영민하게 배워가니 우리가 고마워 따르는이다. 오늘 수업은 이상. 감사합니다. 우도 초등학교의 우도 해녀 사랑 동아리 호이호이. 물질 체험 해녀 역사 공부를 통해 해녀의 삶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준아한테 엉덩이! 지금 사거리 쪽에 도사놈이 향수다! 뭐? 여러분 지금만 다급초 조사가 맞대맙시다! 가자! 가자! 저기 있다 마급사! 다급초 조사는 나와 우리의 요구를 들으라! 87년 전 할머니 해녀들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는 어린 손자들에 의해 되살아납니다. 할머니들이 예전에 시위하면서 맞서는 장면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 뭔가 그거 연극하면서 할머니들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해녀들의 항일투지가 남아있는 현장. 지난 6월 23일 해녀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곳이 상징적인 곳입니다. 당시에 해녀 항일운동을 일어났던 곳이고 또 합창단이 또 우리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뜻깊은 행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녀 항일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해녀들이 준비한 의미 있는 공연. 음악인 방승철 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하도 해녀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아까 방 선생님도 하고 양방언 노래로 시작해서 양방언 선생님 바당의 떨 그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1제조인 음악가 양방언이 작곡하고 소설가 현기영이 노랫말을 붙인 해녀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 해녀 합창단은 시작됐는데요. 이후 다양한 무대로 제주 해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냥 형 단합이 잘 되는 형 합창단들. 예, 이게 하도 사람들이 강인해 마심 해녀들이. 얘도 한복해인 살아수게 이게. 그런 합창단도 해주고 이제. 예, 합창단도 뭐. 우리 하도 사람 최고다. 1876년 개항 이후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가 됐던 제주 해녀. 함께 자랑스러운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를 기려봅니다. 플로리스트 방식 씨도 하도 해녀들의 의미 있는 공연에 함께했는데요. 꽃과 나무를 이용한 퍼포먼스는
해녀들에게 전하는 깊은 경입니다. 제주 해녀들이 그냥 단순한 그 고통에 시달리는 해녀가 아니고 함께 산다는 자체가 너무 그 아름답게 보이죠. 해녀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하도 해녀 합창단의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해녀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노래에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평생 거친 바다밭을 일구며 삶을 지켜온 해녀들의 애환이 노래에 담기고 초대 가수 강산혜 씨와 함께하는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물결이 영이네 주얼이 영이네 그 애환이나 삶의 그 이야기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노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네. 좀 울컥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슬프기도 하고 옛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살아온 것도 생각도 나고 예. 그랬던 눈물도 나지옵시다. 제주에서 태어난 소녀는 해녀가 되고 또 엄마가 되어 거친 세상을 일구며 때로는 용감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주의 해녀이자 어머니. 87년 전 평범한 소녀였고 엄마였던 여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도 제주 해녀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